근데 이 후보들이 이 후보가 정몽준이까지 이겨서 했죠. 통합파들 때문에 했어요. 이 사람이 통합파였어요. 노무현이 후보가 되니까 이 하나가 후보가 아이 노무현 후보가 지금 이해창한테 안 된다. 정몽준 후보하고 한판 붙어라.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 후보는 못 하겠다. 그 내가 소 뒤걸음치다 지잡으니까 정몽준은 지사는 지상이야. 이 사람은 물소상이야. 뭘 소가 뒤걸음치다 지도 잡는데 붙어보자. 그래가지고 붙게 했어. 정몽준 이겼어. 붙기 전에 정몽준이가 10% 앞섰어. 지지율이. 근데 노무현이가 모험을 해가지고 해서 붙고 난 다음에 한항합시가 사이가 나빠졌어. 그래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.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. 지금은 그 민주당과 열린 그 민주당 뭐그 세력들을 다 합류했지만 그때는 쪼개져 있어요.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이기고 나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잖아. 근데 이 사람은 뭐에 핸디캡이 걸려? 아들의 병력. 군대에 안간 거. 그거에 덫이 걸렸는데 지금 여야 후보는 대장동 덫이라든지 뭐 이상한 덫들이 고발 사주라니 걸려 있죠? 뭐 그런 게 자꾸 걸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처지가 돼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임기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내 그걸로 싸움이 붙게 생겼어. 뭐뭐뭐 국. 응? 국회에서 조사하자, 응? 특검을 하자, 매일 소리를 다 하면서 앞으로 5년도 정신없어. 맞죠? 근데 허경영이가 지금 나타나서 1억 주잖아. 월 150만 원 주잖아. 괜찮지 않아요? 그러니까, 우리가, 이게 주문이 낭자야. 이게 뭐야? 낭중지추야. 낭중지추. 주문이 들어있는 송곳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. 맞아, 맞아. 아니, 허경영을 아무리 감춰놔도 이 자식이 분명히 여기 튀쳐 올라올 거야, 이게. 송곳 같아가지고. 아, 주문인데 송곳을 싹 감싸놨는데 이게 언젠가 기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게 하려고 뭐 그냥 모든 유명한 방송국은 다 잡고 다 막아놨고 유명한 신문 다 막아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기어 올라와. 맞아, 맞아. 그거 막을 수가 없거든.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삐지고 기어 올라오네, 이게. 그게 누구야? 허경영이야. 자꾸 삐지고 올라가지고 나중에 인기가 5% 넘어버려. 그러면 막을 수 있나? 못 막는 거야. 토론을 같이 해야 돼. 그런데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. 국민들이 허경영과 토론해라! 하고 막 어마어마한 고함이 벌어지는 거야. 이런 사태가 앞으로 오면은 내가 여야 후보와 마주 앉게 돼. 맞겠죠? 낭중지추라. 호주머니 오래 있을 거 없어. 언젠가 나와. 어떻게 나와? 유튜브 때문에. 유튜브 때문에 지금 중앙선관위가 발표한, 지난번 발표한 여론조사는 내가 뭐 정책으로는 4. 몇 프로? 5%? 4. 얼마예요? 4.5%. 안철수보다 두배 정도 되죠? 내가 높죠? 누구야, 그? 심상정. 그 사람은 내보다 0.1% 높죠? 4.7인가 뭐 그러고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 후보에서 네 번째야. 근데 내가 나중에는 세 번째로 올라가, 두 번째로 올라가. 그 나중에 첫 번째하고 붙어요. 그러니까 낭중지추가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. 호주머니. 허경영.
경쟁.